안녕하세요. 현이의 취미생활 채널의 저는 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풍뎀모형 옵티머스 프라임 프라모델을 만들어 보고 나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랜스포머 모델 킷 메가트론 IDW 디셉티콘 버전을 구입해 봤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만들어 보는 풍뎀모형 프라모델이고요. 자, 오늘은 이 풍뎀모형 트랜스포머 메가트론 IDW 디셉티콘 버전의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요, 여기 메가트론 옆에 붙은 IDW는요, 제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코믹스 버전,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의 코믹스, 만화책 버전을 IDW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메가트론 IDW 옆에 가로 안에 디셉티콘 버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디셉티콘이 무엇이냐? 자, 디셉티콘은 트랜스포머 세계관에서 메인 빌런 집단으로 옵티머스 프라임이 있는 오토봇 집단과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빌런 집단이죠. 자, 이전 풍뎀모형 옵티머스 프라임 프라모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풍뎀모형은 회사 이름이 중국스럽긴 해도 일본 회사죠. 단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풍뎀모형 트랜스포머 프라모델의 특징은 변신은 불가능한 대신에 액션 포즈에 더 중점을 둔 그런 제품이죠. 자, 풍뎀모형 트랜스포머 프라모델 제품이 변신이 불가능한 이유는 해즈브로 측에서 자사나 타카라토미 제품 외엔 변신 불가능한 조건으로 풍뎀모형 측에 라이센스를 주었기 때문에 풍뎀모형 트랜스포머 제품에서는 변신은 볼수 없는 대신 액션 포즈에 더 중점을 둔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 바로 풍뎀모형 메가트론 IDW 디셉티콘 버전의 런너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메가트론 IDW 버전의 A런너입니다. A런너. 제가 대충 조립 전에 먹설이나 부분 도색 같은 거를 미리 다 끝내놨습니다. 자, A런너는 이런 모습이고요. 제가 부분 도색하느라고 요건 이 파츠는 조금 뜯어냈어요. 이렇게. 자, 이전 옵티머스 프라임 프라모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풍뎀모형 제품 플라스틱은 반다이 제품 플라스틱에 비해 약간 좀 번들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플라스틱 재질도 반다이 제품에 비해서 조금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또 이렇게 풍뎀모형 플라스틱을 만져보면은 반다이 제품에 비해 조금 더 미끌미끌,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런 조금 번들거리고, 조금 플라스틱 재질이 딱딱하고, 좀 만졌을 때 미끈미끈거리는 그런 것들이 풍뎀모형 플라스틱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B1 런너입니다. 손 파츠들도 보이고요. B1 런너. 자, 이번엔 B2 런너입니다. B2 런너는 동일한 런너가 두 장이에요. B2 런너. B2 런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C1 런너입니다. C1 런너. C1 런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다음엔 C2 런너. C2 런너입니다. C2 런너는 메가트론의 얼굴과 머리, 뭐 그런 파츠들이네요. C2 런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D1 런너입니다. D1 런너. 메가트론의 가슴과 팔 파츠들인 것 같네요. D1 런너. D1 런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D2 런너입니다. D2 런너도 동일한 런너가 두 장이에요. D2 런너. 이게 어깨 파츠인 것 같네요. 이렇게 D2 런너의 모습. 자, 이번에는 E1 런너. E1 런너입니다. E1 런너도 동일한 런너가 두 장이에요. E1 런너. E1 런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E2 런너입니다. E2 런너에는 이렇게 캐터필러 같은 파츠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F1 런너입니다. F1 런너. F1 런너에는 이렇게 메가트론의 가슴 파츠가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이 F1 러너는 이 붉은색인데 약간 조금 칙칙한 붉은색이라고나 할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밝은 그런 붉은색을 좋아하는데, 아, 이런 칙칙한 붉은색은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F1 런너.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F2 런너입니다. F2 런너. F2 런너는 메가트론의 눈 파츠인 것 같네요. 클리어로 된 이렇게 눈 파츠가 F2 런너에 있습니다. F2 런너는 이런 붉은색 클리어로 된 메가트론의 눈. 자, 그리고 F4 런너입니다. F4 런너. 자, F2 런너 다음에 F3 런너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3가 없고 F4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F4 런너는 이렇게 동일한 런너가 두 장입니다. F4 런너, 이런 런너입니다. 자, 그리고 F5 런너입니다. 제가 먹선 넣다가 여기 파츠가 하나 이렇게 떨어졌어요. F5 런너. F5 런너는 이렇게 생겼고요. F5 런너. 메가트론의 가슴에 들어가는 파츠 같네요, 요거는요. 자, F5 런너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다음에는 G1. G1은 폴리캡입니다. 동일한 폴리캡이 두 장이에요. G1 폴리캡. G1 폴리캡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다음에 G2. G2도 폴리캡입니다. G2 폴리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메가트론의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굉장히 번쩍거리네요. 메가트론의 스티커. 이거는 가슴에 붙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팔이나 다리에 붙는 그런 스티커인 것 같네요. 메가트론의 스티커. 스티커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풍뎅 모형 메가트론 프라모델에는 이런 작은 나사가 두개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어디에 들어가는 나사일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트론의 매뉴얼입니다. 이런 풍뎅 모형 프라모델 매뉴얼은 이런 비닐 같은데 이렇게 항상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메가트론의 매뉴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풍뎅 모형 트랜스포머 모델 킷 메가트론 IDW 디셉티콘 버전은 2019년 6월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50불이었습니다. 자, 가격은 예전에 만든 옵티머스 프라임 프라모델 제품보다 10불이 더 비싸고요. 10불이 더 비싼 대신에 옵티머스 프라임 프라모델보다 이 메가트론이 더 런너 수가 좀더 많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이 메가트론의 먹선 작업과 부분 도색을 대충 끝내놨으니까 이번 주에 시간 나는 대로 빨리 만들어서 완성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